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재 아빠 조원장입니다.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필러 시술 후에 예. 코성형하는 네.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어서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되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 나름의 경험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코필러 시술 후 코성형에 대해서. 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원장님? 네. 필러 시술이나 코성형이 점차 많아지니까 하나만 하신 게 아니고 필러를 한 다음에 코성형을 하신다든지 네. 뭐 코성형을 하신 다음에 필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관해서 이제 글을 준비하면서 역시나 또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부도 하고 좀 포스팅을 살펴봤는데 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의학적인 내용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환자의 편의라는 입장에서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간에 이제 공부하고 진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것이지 다른 네.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필러 후에 코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코필러를 맞은 상태인데 코 수술을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분 혹은 계획하고 있는 분 생각하고 있는 분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내가 코필러 맞았는데 이거 코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코필러를 맞고 나서 코 수술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받고 나니까 붓기 빠지고 나니까 예, 주로 이 미간 부위에 네. 필러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인데요. 코 필러를 녹이고 수술을 다 받았는데 붓기가 다 빠진 다음에 이제 딱딱한 보형물 이외에 물렁물렁한 필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입니다. 수술 전에 필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혹은 당일날 녹이는 주사를 맞고 이렇게 수술이 진행된 경우에 가끔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대개는 코 수술을 진행하는 코끝 쪽에 보다는 이제 미간 쪽에 남아있기 쉽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만져져요. 여기가 물컹물컹해요. 이렇게 하고 오시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사안의 복잡성이나 위중성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또 의료진은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벨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서 제거한다는 얘기는 코 수술해 놓은 것도 좀 다 제거를 하고 원상으로 돌리고 이렇게 최소한 실리콘은 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경우에요. 아니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녹는 필러 맞으신 분들이 가장 어렵고 여기 그냥 주사 맞아서 녹여주시면 되지 않느냐. 히알루론산 필러가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도 전체적인 염증이나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에라 시술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해시키기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코 수술 후에 남아있는 필러가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술적 제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 수술 후에 필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네, 어려우셨을 네. 것 같아요. 수술했는데 필러 남아있다 생각하실 것 같고 저희가 봐도 좀 그런데 일이 되게 커지니까 심하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가급적 네. 거기에 좀 적응을 해서 네. 있어 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거 빼고 다 해결한 다음에 다시 네. 해야 되는 게 라벨라의 의견이고 예, 진료 방향이고, 진료 방향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거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이 그대로 또 거기서도 네. 나와 있고 필러 했던 사람들에서 코성형 하는 거는 코 재수술에 준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다. 마지막 엔딩 사진은 이걸로 하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